전 WBO 슈퍼 미들급 챔피언 질베르토 라미레즈는 2018년 제시 하트와의 방어전을 끝으로 라이트 헤비급으로 월장하였고 라이트 헤비급에서 두 번의 튠업 매치를 마친 뒤 타이틀전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라이트 헤비급 상위권 선수인 설리반 바레라와 싸우게 될 예정입니다. 설리반 바레라는 쿠바 국적의 선수로 세계 주니어 선수권 우승 등 285승 27패의 훌륭한 아마커리어를 가진 선수이고 2009년 프로 무대로 전향한 뒤 현 WBO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조 스미스 주니어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기도 하였고 안드레 워드, 드미트리 비볼, 제시 하트에게는 패배하며 라이트 헤비급 상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선수로 라이트 헤비급에서 두체급 석권을 노리고 있는 질베르토 라미레즈에게 좋은 검증의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트 헤비급 1티어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질베르토 라미레즈와 39살의 많은 나이에 마지막 타이틀전을 노리고 있는 설리반 바레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언 가르시아가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며 하비에르 포르투나와의 대결을 취소하였고 전 IBF 슈퍼 패더급 챔피언 조셉 디아즈가 그 빈자리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셉 디아즈는 31승 15KO 1무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 WBC 패더급 타이틀전에서 게리 러셀 주니어에게 판정패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슈퍼 패더급으로 월장하여 테빈 파머를 꺾고 IBF 슈퍼 패더급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방어전 샤브카트 라키모브와의 대결에서 대체 실패를 하며 타이틀을 박탈당했고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셉 디아즈는 과도한 대체 실패에 대해 큰 비난을 받았고 한 체급 위의 상대인 하비에르 포르투나와의 대결 제의를 승낙하였습니다. 하비에르 포르투나는 브라이언 바스케즈를 꺾고 WBA 슈퍼 패더급 타이틀을 차지하였고 제이슨 소사에게 TKO 패를 당하며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올리며 IBF 라이트급 챔피언 로버트 이스터 주니어에게 도전하였지만 스플릿 디시전 판정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비에르 포르투나와 조셉 디아즈는 7월 9일 라이트급에서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라이트급에 떠오르는 초신성 이삭 크루즈와 전 WBC 슈퍼 패더급 챔피언 프란시스코 바르가스가 맞붙게 됩니다. 이삭 크루즈는 디에고 마달레노, 호세 마티아스 로메로 등의 선수들을 꺾으며 라이트급에서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상위권 진입이 유력한 선수입니다. 프란시스코 바르가스는 슈퍼 패더급에서 미구엘 베르첼트에게 두 번이나 피니쉬를 당하며 한계를 보이던 선수였고 한체급 월장하여 라이트급에서 2연승을 거두며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 크루즈와 프란시스코 바르가스는 6월 19일 라이트급에서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라이언 가르시아의 턱을 돌리고 코피를 터뜨렸던 박터지는 스파링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던 메이웨더 프로모션의 기대주 롤란도 롤리 로메로가 메이웨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내년 7월 라이언 가르시아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현재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메로는 오랫동안 가르시아와의 싸움을 간절히 원하였고 드디어 슈퍼스타의 레벨에 오를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훅으로 가르시아를 때릴 때 그는 킹 라이언에서 퀸 라이언이 될 것이라고 하며 거친 입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라이언 가르시아는 올해 7월에 하비에르 포르투나와 싸울 예정이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며 경기를 취소하였고 현재는 조용히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년 전 벌어졌던 스파링 이후 두 선수는 정식 링 위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셜로 매치업이 성사되길 기다리겠습니다. 매치룸 스포츠의 프로모터 에디 허는 헤비급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대결인 타이슨 퓨리와 앤서니 조슈아의 빅매치가 성사 완료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날짜는 8월 14일,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완료된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성사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타이슨 퓨리는 WBC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극강의 하드펀쳐 디온테이 와일더를 꺾고 정상에 올랐고 WBA, IBF, WBO 챔피언 앤서니 조슈아는 앤디 루이츠 주니어에게 TKO패를 당하며 타이틀을 빼앗겼지만 리벤지에 성공하며
다시 왕좌를 차지하였고 최근 헤비급 상위권 고인물인 쿠브라 플래프를 9라운드 KO로 꺾으며 다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헤비급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대결로 전세계 수많은 복싱 팬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대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피셜로 매치업이 성사되면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WBA 슈퍼 벤텀급 정규 챔피언 브랜든 피구에로아가 두체급 석권을 해낸 WBC 챔피언 루이스 네리를 7라운드 KO 순으로 꺾고 WBA, WBC 슈퍼 벤텀급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 루이스 네리는 강력한 양훅과 어퍼 콤비네이션을 던지며 피구에로아를 압박하였고 피구에로아는 맞불을 놓고 루이스 네리와 난타전을 벌이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피구에로아는 꾸준히 바디샷을 꽂아넣으며 네리의 복부에 데미지를 축적시켰고 7라운드 레프트 리버샷을 제대로 적중시키며 루이스 네리를 쓰러뜨렸습니다. 브랜든 피구에로아는 22승 17KO 1무의 커리어를 기록하며 WBA, WBC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WBO 슈퍼 벤텀급 챔피언 스테펜 풀턴과 다음 경기 일정을 잡으며 슈퍼 벤텀급의 모든 벨트를 노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국제복싱협회는 20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세계복싱선수권 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래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인도가 개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세르비아에서 대회 개최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싱선수권 대회는 세계 최고의 아마복싱 선수들이 참가하여 토너먼트로 자웅을 겨루는 권위 있는 대회이고 올림픽과 함께 아마복싱 대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대한민국 선수들은 2000년대 이후로 2003년 조석환 페더급 동메달, 2005년 이옥성 플라이급 금메달, 2009년 신종훈 라이트플라이급 동메달, 2011년 신종훈 라이트플라이급 은메달, 2017년 김인규 플라이급 동메달, 2021년 대한민국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복싱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카넬로 알바르지에게 패배하며 타이틀을 빼앗긴 빌리 조 사운더스는 심각한 안아골절 부상을 입었고 다시는 싸울 수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운더스의 눈부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안아 주변의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골절이 생겼고 현재 수술을 마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운더스는 부러진 안아 조각에 핀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핀을 유지해야 하고 약해진 안아 부위를 보존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은 경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 챔피언 서지오 모라는 빌리 조 사운더스가 사실상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하며 사운더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빌리 조 사운더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세체급 석권을 노리는 핵주먹 저본타 데이비스가 WBA 슈퍼 라이트급 정규 챔피언 마리오 바리오스를 꺾게 되면 조시 테일러와 호세 라미레즈의 통합 타이틀전 승자와 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본타 데이비스는 현재 WBA 슈퍼 패더급, WBA 라이트급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마리오 바리오스를 꺾게 되면 WBA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까지 세체급의 벨트를 동시에 소유한 챔피언이 됩니다. 현재 저본타 데이비스는 슈퍼 패더급과 라이트급까지 체중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고 슈퍼 라이트급에서 적응을 잘하게 된다면 다시 아래 체급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본타 데이비스가 슈퍼 라이트급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본타 데이비스의 마리오 바리오스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